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네, 이슬이님 안녕하십니까? 제일 처음 스타트 끊으셨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오늘 하루하루도 오늘도 저희들 스태프들과 함께 진짜 열심히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갖고 공감해 주시면 채팅방에 좀 좋은 글도 올려주시고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비판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여러분들 인사하시고요. 우리 뉴스 커멘터리에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인사하시고 서로 공감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서로 의견들 나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이 바로 공론장입니다. 네. 제가 들어오신 분들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찍 들어오신 분들 구금노님, 네, 좆방이님, 신림동 체계바라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대지님, 알로이님, 네, 정요한님, 김용일님, 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밍님, 하하호호님, 인내처님, 너는 누구냐? 네, 한금알리 이경태님, K님, 어문숙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유유님, 외로운 늑대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보라님, 사랑디엔 이별님, 득골님, 조금주님, 안녕하십니까? 네, 구금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프로그램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코멘트 뉴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외신 전문 기자 성혜영 기자가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모닝 컨설턴트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꼴찌를 기록하는 참 소개하기도 창피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꼴찌 윤석열 대통령 꼴찌 조사하는 모닝 컨설턴트 조사. 자세하게 우리 성희영 기자가 실제로 외신을 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로이터통신에 나온 내용인데요.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결을 로이터통신에서 다뤘습니다. 어떻게 다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성희영 기자가 저희들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영의 월드클래스. 다음에 이재경의 시사청담 시간에는요, 이 영업사원 1호라고 명함까지 팠다 그러는데요, 그 명함 안 돌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참, 나라 망신 시킬 것 같은데, 영업사원 1호, 네. 영업사원은 말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 못하고 마케팅 못하면은 아웃입니다. 네. 그 각오하시고 명함 파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네. 그 각오하시고 뛰십시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험난한 과정에 있습니다. 경제가 한 달이라도 더 버틸지 하여튼간에 더 두고 보겠습니다. 네. 이정현 시사청담에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들, 법원과 검찰의 문제점들, 엘리트 사법 카르텔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이재경 박사가 시사청담 입장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분은 김승원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여러분 김승원 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작년에 재작년이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언론 개혁에 앞장섰던 의원입니다. 그래서 언론한테 많이 찍혔어요. 한마디로요. 예. 언론 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각종 매스컴에 나와서 이 언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다가 찍혀버린 의원인데요. 언론한테. 그러나 꿋꿋하게 언론 개혁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지금 법률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좀 궁금하죠, 우리가 특검법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 김성훈 의원한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내용, 또 대장동 특검법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주로 우리 김성훈 의원에게 여쭤보도록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십니다. 다음에 우리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대표와 남영희 원장의 정치 파이터. 이 핵심 주제는 오늘 잡은 것은 저희들이 과연 야3당의 공조, 김건희 특검과 그리고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야3당이 어떻게 공조할 것이냐. 정의당의 좀 이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시각으로는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오진호 대표와 남영희 부원장의 의견을 들어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특검법에 대해서 야3당이 공조해서 나가야 이후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탄핵도 가능할 것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정치 파이터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사원 1호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마케팅, 한평생을 검사로 살아보신 분이 마케팅을 하실 줄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기는 명함까지 받습니다. 명함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황 마이크도, 마크도 있네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네.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전 공무원의 영업사원 하루를 외쳤습니다.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공무원이 영업사원입니까? 하여튼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팔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팔겠다는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네. 이 대기업 상품을 마케팅하는 것이 영업사원, 공무원의 역할입니까? 수출만을 독려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입니까? 공무원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요? 대재벌 총수들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대기업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공무원이? 그들이 월급 주나요? 네. 갑자기 대한민국 공무원이 대기업 상품의 마케팅 부처 부서원으로 전락했습니다. 거기 장은 윤석열입니다. 네. 거기 데스크는 아마 추경호 같습니다. 자, 하여튼 대통령부터 공무원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 월급은 누가 준다고요? 이재용이 줍니까? SK 회장이 줍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종복입니다. 종복.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모든 산하의 우리 공무원들, 별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갖고 그들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월급 받아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기원전 세기부터 바로 이런 정치 지배자들은 국민의 종복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은 뛰고 달려야 됩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달리지 않으면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되면 이들은 바로 해고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장관도 마찬가지죠. 이상민 지금 장관 아니죠. 이상민 전 장관. 지금 장관이라 불러야 되나요? 하여튼 헌재 판결은 안 났으니까. 그가 국민을 이익을 위해서 뛴 것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어린 넋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집권의 세력을 이익을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바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위에 지배하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지배자들 뿐입니다. 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대한민국이란 말의 어원을 좀 아시나요? 대한민국이란 말은요,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구한말에 우리 세간에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각종 신문들이 많았는데 뭐 대한매일신보라든가 여기에 대한민국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은 뭐냐? 민국, 백성의 나라라는 겁니다. 대한, 사만 지난 사만. 그걸 대안이라고 그러고요. 민국 바로 백성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축구 나갔을 때 우리가 다 외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바로 백성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이러한 소중한 우리의 역사적 전통, 국민적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 마케팅을 위해서 뛰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이란 용어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뜻의 의미도 좀 정확히 새기고 사용하세요. 네. 윤석열 시대의 대한민국이 대한 기업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네. 이런 수치스러운 시대에 우리 국민이 살고 있다. 우리의 자존심. 오랫동안 우리의 자존심이었던 대한민국 더럽히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라도 좀 잘 챙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추락곡선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겠습니다. 2월 들어서요. 무역적자가 규모가 5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잘 여러분 감이 안 오시겠죠.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이어진 무역적자 행진이 1년째, 11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95년 5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수입이 훨씬 많은 것이죠. 자, 영업사원 뭐 하십니까, 지금? 네? 영업사원, 오늘 우리 정병공 기자가 또 이제 출근 시간 체크하러 나갔는데, 영업사원은 일찍 나와야죠.
공무원들 출근 시간 9시인 줄 아십니까? 대개 8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회의하고 스타트합니다. 9시쯤 나와서 어떤 때는 9시 45분 그 전날 밤에 무엇을 하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출근 시간부터 좀 지키십시오. 오늘도 오늘 아침에 우리 정병건 기자가 체크하러 좀 나갔습니다. 몇 시에 출근하는지.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이어진 무역 적자 행진이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우리 반도체 수출에 가장 중요하죠? 40.7% 감소했습니다. 영업사원 뭐 하십니까 도대체? 뛰세요. 반도체 상품 팔려고. 외교 무대에 나가보세요 한번. 무선통신기기 마이너스 8.3%. 가전제품 마이너스 32.9%입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45.6%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예년 대비해서 말입니다. 이런데 명함 파왔고 나는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한가한 명함 노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중국 가장 문제죠.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액도 13.4%가 감소했습니다. 8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안 보시나요?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 대만은 22.8%, 홍콩도 42.8%의 교역량이 줄었습니다. 1년째 무역 적자 기록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명함 팠는데. 해고시켜야 정상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사원이 못하는데 말이죠. 네. 영업 무능 방해사원 우리 대통령 윤석열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다음 성혜영의 월드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혜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도국의 성혜영. 네, 성혜영 기자. 네, 보도국의 예, 성혜영 기자입니다. 스튜디오 오디오가 잘 안 들리네요. 정 PD님. 네. 자, 성혜영 기자. 네, 보도국의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 건가요?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세계 22개국 정상들의 지지율을 매주 발표하는 모닝컨설트 조사 결과인데요. 네. 첫 번째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2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주보다 한 단계 하락한 22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22%, 모름 또는 무응답은 7%, 부정평가는 71%였습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긍정평가 23%, 무응답 비율 9%, 부정평가 68%로 2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네, 긍정평가는 1% 하락하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2% 증가했는데 부정평가는 3% 증가했습니다. 네, 난방비 폭탄 등 지속된 민생 파탄에 최근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등의 사법 판결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민심을 자극해서 부정평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성 기자의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모닝컨설턴트에서 꼴찌에서 좀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거의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 같죠? 네. 참 모닝컨설턴트 여론조사하는데 재미없겠습니다. 이 꼴찌가 좀 바뀌고 말이죠. 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야 되는데 항상 꼴찌를 기록하니. 근데 이 모닝컨설턴트를 세계의 경영자들이 그죠? 네. 상당히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업사원 1호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맨날 꼴찌 해왔고 우리나라 상품,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만들어낸 대무역 상품의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모닝컨설턴트. 아, 네. 모닝컨설턴트는 여기까지고요. 아, 예. 네, 다음 소식 말씀드릴 텐데요. 네. 네,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윤미향 판결을 다룬 이 로이터 통신의 기사입니다. 네. 네, South Korea Cross Convicts Convert Women Activists of Embezzling Donations. 네. 네, 한국 법원의 위안부 활동가에게 이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한국에서도 이미 보도된 것처럼 검찰 기소 혐의 8개 중에서 7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 분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 1억 35만 원 중에서 1,700만 원만 인정이 됐으며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윤미향 의원이 활동했던 단체는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었어야 한다.
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정대회 활동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네. 그동안 윤미향 의원이 언론에 마녀 재판을 당한 기부금품 모집 사용 위반, 업무상 배임 등 7개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은 이 논란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에 대해 무죄가 입증되었고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한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건으로 이 한국의 위안부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는데요. 네, 참고로 윤미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 이 후원금 횡령 부분은 영수증 분실로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로이터통신에서도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 재판, 검찰의 마녀사냥으로 한국의 위안부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이런 얘기도 기사에 넣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정의연 활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검찰의 마녀사냥, 법원이 다행히 무죄 판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이 한국의 위안부 문제라든가 정의연 활동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소식. 마무리 됐나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성 기자. 네, 다음 주에도 성혜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저 이재경의 시사청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